폭염 속에 에어컨이 고장난 운전실에서 KTX를 몰던 기관사가 운행 중 쓰러졌습니다. 객실 직원을 불러 몸을 주물러가며 가까스로 운행을 했는데 승객 360여 명이 자칫하면 안전사고에 노출될 뻔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저녁 포항을 떠나 서울로 가던 KTX의 기관사 이모 씨는 출발 1시간 만에 얼굴과 손발에 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40도 가까운 고온의 운전 환경에서 장시간 시달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에어컨은 이미 오전부터 고장난 상태였는데 기관사는 대전역에 도착해 더는 못 버티고 쓰러졌습니다. 고속이니까 뭐문 열기도 그렇죠. 열차 팀장님이 와서 같이 이렇게 내몸 떨리고 이러니까 죽으면서 턴을 내세울 수도 없고 저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뭐 내가 죽어도. 속도 조절과 제동 등 운행을 책임지기 때문에 쾌적한 운전 환경이 중요한데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우선적으로 고치는 거고 운전실은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차를 내보내는 거고요. 중요성은 이쪽으로 안 두는 거죠. 저는 또 팔아놨으니까. 비상 상황에 대처할 인력도 부족합니다. 기관사에 이상이 생겨도 도울 사람이 열차 팀장과 승무원뿐입니다. 승객에게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분이 기관사에 이상이 생겨서 그걸 조치하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승객 안전에 공백이 생겼다는 거고요. 코레일은 정비 차량 기지 부족으로 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외주 정비 업체 등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